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고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신앙,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양으로 보지 않고 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죄, 이것도 몇 가지 이게 아니라 늘 근본을 찾아 들어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일계명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요. 1523년에 마르틴 루터가 십계명에 대한 글을 써요. 근데 글의 한 80%가 일계명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20% 정도를 나머지 계명은 사실상은 일계명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일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신이 뭐냐?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내 삶을 기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이며 내 우상이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장 깊게 사로잡혀 있다. 중독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가 가장 강하게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어디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다, 그게 바로 나한테 하나님인 거죠. 성경에서 사람의 본능에 대한 이런 계명이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거, 성은 본능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본능, 여기에 연관된 계명이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에 돈. 소유욕도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거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 본능하고 연관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무지무지하게 세게 얘기하지요.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가 식사 시중을 드는 말,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너희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나는 노예가 디아코니아 하는 거, 나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엄청나게 센 거지요. 십계명 중에서 제7계명, 간음에 대한 거지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과 연관된 쾌락, 이거는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음에 대한 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의 죄를 마음의 동기까지 파고드시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더 무시무시하고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다눈 성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눈 하나 빼고 구원받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거 잘라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무 세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내 손이 죄를 범한다 해서 스스로 자기 팔을 자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근데 우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사로잡힌다 요구하고 연관해서 사람 존재의 마음과 심령 근본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러면 간음이든 돈 쪽이든 권력 쪽이든 사람은 결국 망가진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제가 30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아내에 관한 거를, 아내와 관련된 그런 관계를 일곱 번째 계명에서 다룬다.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하고 십계명에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게 열 번째 계명에 나와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이웃의 아내에 대한 어떤 탐심 이런 거를 일반적인 다른 소유에 대한 탐심 그 카테고리에 묶은 거지요. 예수님은 그거를 7계명 쪽으로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억울하게 취급도 당하고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서 말하자면 격상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존중할 그런 상대로서 예수님은 여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은 부부관계로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계명 중에서 일반적인 게 아닌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딱 집어서 부부관계로 맞추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음, 돈, 권력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사람 속에 내 마음의 동기가 제일 마음의 깊은 곳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쏟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것에 내 마음이 늘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근본 동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에 빠질까요? 그거는 우리가 사는 삶을 봐도 간단합니다. 성에 대한 쾌락, 그리고 소유에 대한 쾌락,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한 욕망. 뭐 뻔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여인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굉장한 애정과 존중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참 평화로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늘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많이 허물어져 있는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슴에 꽉 새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기와 지혜, 하늘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어느 정도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존재로 창조되었답니다. 아, 나만 그럴 줄 알았더니 원래 그랬네요. 어느 한 파트너와 유대를 맺거나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 모든 인간은 가는 본능, 외도 본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지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마태복음 5장 27절, 우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눈 감고 사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 말씀은 음욕의 충동조차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성욕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서 응시하거나 음욕에 찬 상상을 금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거나 멋진 남성을 볼 때 눈이 돌아가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돌아간 눈을 재빨리 제자리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실정눈만 보고 4시간 되면 흑심을 품고 응시하거나 따라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멋있는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는 것은 정상이고 건강한 거죠. 하지만 제자리로 돌이키지 못한 눈은 비정상이고 병든 겁니다. 그렇다면 왜 7계명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 간음하지 말라. 원래 의도가 뭘까?
가정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7계명의 의도는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늠이라는 말은 독일 말로 에헤 브레켄이라고 그러는데 에헤라는 말은 결혼, 브레켄 깨뜨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게 가늠이라는 얘기죠. 가늠은 거룩한 결혼과 거룩한 가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늠은 사형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하는 중죄였어요. 왜냐하면 가늠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연결돼 있어서 누가 한 공동체 안에 누가 가늠을 범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목숨을 거뒀습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화형시키거나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죄.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살인죄. 세 번째, 간음죄예요. 이만큼 간음죄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간음은 몸에 짓는 음행이다. 이거는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음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거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죠. 바로 음행하나 음행자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해야 됩니다. 예, 간음하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 7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 쌓았던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7계명을 잘 지켜서 인생 대박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죠. 이야. 다른 계명은 몰라도 내 몸의 순결만큼은 지킬 수 있다.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내 가정만 제대로 지켜도 사실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인류 최초의 관계를 부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 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내가 속한 가정 하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굳건히 세워가는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간음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과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서로 합의하여 했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간음을 미화합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는 간음을 사랑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이 간음에 대해서 죄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름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간음, 간통을 또 성적인 여러 문제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이어트 선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섹시해야 된다. 그러려면 날씬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제품 한번 드셔보세요. 확실히 빠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하고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쾌락을 즐기라고 충동질합니다. 쾌락이 뭐가 나쁘냐? 쾌락을 즐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즐기라라고 해요. 심지어
이성, 동성 관계없이 쾌락을 즐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요. 결혼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는 것이 한때 유행처럼 퍼졌죠. 또 묻지마 관광,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기서 간음, 간통은 죄가 아니다. 사랑하면 즐길 수 있다. 이런 것이 밑바탕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계명에서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간통,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라든지 호세아는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간음은 도덕적인 죄다, 영적인 죄다,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회를 파괴하는 죄다. 특별히 이 간음이 영적인 기준, 척도로까지 제시하면서 간음은 영적 타락의 구체적인 표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이라는 것은 사실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죠.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간음은 결코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의 간음, 간통으로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간음, 간통이 있었을 때 그것이 깊은 상처요 수치심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일그러진 남성관, 일그러진 여성관, 일그러진 결혼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이성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녀에게도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님은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돌을 던지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간음한 여인마저도 치유되어야 될, 회복되어야 될 상처 입은 영혼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죄를 분명히 죄로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말 회개했다라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함으로써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속에는 변호사적 관점과 검사적 관점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 또 우리가 견지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표지판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표지판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는 표지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시대 풍조 속에서 넘어지신 분 있다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긍휼이 계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표지판을 봅니다. 간음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아내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음으로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라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